SF12 0. 네, 이제 개발원장을 여기 맡은 우리 박혜령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거창한 뭐 강의라기보다는 제가 평범한 이야기. 여기 마이크 안 돼. 아, 그냥 저 목소리 들리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근데 사실 뭐, 기독 언론, 아, 강의도 받았대요. 기독 언론의 시대적 사명, 뭐, 이런 거창한 제목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이고, 제가 38년 동안 PD 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했고 나중에라도 깨달은 게 어떤 것이었나. 예. KBS 안에서는 잘 못했지만 지나고 보니 이런 게 너무너무 소중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뒤로 넘기려고 어떤 거죠? 전날 잠깐만 우리 이명진 원장님 기도하고 네. 기도가 빠졌습니다. 네. 기도하신 거.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가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방송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KBS 특히 공영방송이라 하죠. 근데 거의 대부분 지상파 방송은 공영방송의 문패를 갑니다. 그들이 뭐 이제 민영 방송이다 할지라도 SBS 같은 경우는 뭐 사주가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제 공영 방송의 기치를 내걸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시청자 위주로 방송을 하고 있고 우리는 굉장히 공적인 가치를 중요시한다 해야지 왠지 언론답고 공영 방송다운 방송다운 그런 위치를 점하기 때문에 전부 문패는 공영방송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원구조나 경영구조 이게 완벽하게 공영방송의 형태를 가진 것은 KBS죠. 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1위TV를 소유하고 있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공영방송이냐면 사실은 전파의 소유권이 어디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신문은 사주가 다 있고 종이라는 그 재료를 이용하고 그 종이도 이제 사주의 그 경영에서 나오는 그 자본에서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케이블도 아니고 전파예요. 그러니까 공중, 여기 보면 두 가지가 하고 있는데 공중파 두 가지를 쓸 수 있는데 공중건세 자본제 할 때 그 공중인가요? 예, 공중에 이렇게 떠다니는 전파하고 그 다음에 공중, 누구 공중, 그러니까 대중, 뭐 국민, 뭐 다 사용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소유권이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공기를 마시듯이 우리가 공기 마시는 것이 우리 전체의 것이든 전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소유권 때문에 이 시청자가 주인이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KBS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우리는 늘 배웠어요. 우리의 중심에는 시청자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시청자입니다. 그래서 수신료를 받고 있죠. 아시다시피 수신료를 받기 때문에 늘 시청자가 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또 수신료 내시는 분들이 잘 내시고 하니까. 그래서 그 소유권이 시청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청자가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사관계라고 했을 때 사측은 어떻게 보면 시청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파의 사용권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방송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시청자가 주인이라는 것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널리즘에 보면은 시민, 시청자에 대한 헌신. 우리가 이제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방송을 하거나 언론을 하거나 뉴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이고 논리가 되는 근거거든요. 거기에 시민, 시청자에 대한 헌신을 제일의 가치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널리즘의 첫째 목적은 시민에게 그들이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지고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저널리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죠. 시민에 대한 헌신. 그래서 KBS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사람들 우리 신입사원들한테도 물어보면은 업계가 뭘까라고 얘기하면 방송 제작업, 뭐 프로그램 제작업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까요? 방송 서비스. 네, 정말 이 여기에 딱 맞는 거죠. 제가 정말 시청자들한테 헌신하고 그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무한 제공. 그러니까 완전히 고객이 주인이다 해야지만 서비스업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와 똑같이 KBS 사업자 등록증 업체는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밑에 좀 부동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예, 업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청자가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청자로서의 권리가 얼만큼 더 중요한지 더 굉장히 무게를 가지는지 여러분이 그거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민들한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그 논리가 또 그 저널리즘의 요소인데요. 그 사실 저널리즘 요소 중에서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1991년도에 언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모르고 저기가 무슨 시민단체인 줄 알고 가서 강의도 많이 했고 그때 최민희 간사 시절에 그 위원 간사 시절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 언론학교가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여기서 대학생들이 와서 많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뭘 봐? 좌파적인 생각으로 언론학교를 움직였기 때문에 걔네들 거기에 완전 사상적으로 그렇게 주입이 된 거예요. 시민 모니터단을 결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니터들이 엄청나게 그 결과물을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성명서 많이 내가지고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운동 연합으로 굉장히 하고 앞에서 막 성명서 읽고 성명서 가져와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시청자 상담실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KBS는 그 시청자 상담실에서 올라오는 게 그 제작자들한테 굉장히 아픈 것들이에요. 사실은 시민실도 그렇지만 시청자 상담실에 일일 보고서가 매번 올라옵니다. 거기에 얘네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렸죠. 올리고 전화하고 항의하고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그 영향에서 지금은 뭐 활동에서 소극적이지만 그때 이런 걸 할 때 우리 뭐 했나? 뭐 언론학교 우리 크리스찬 언론인도 많고 보수 언론인들도 많은데 그동안 보고 화는 내지만 알았지 그거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동하고 교육시키고 차세대 언론인을 키워내자 이런 거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지금 뼈아프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저는 방송 심의 관련 규정도 교육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심의 관련 규정이 그나마 우리의 헌법 가치를 좀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아까 보시죠. 거기 공적 책임에 보면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 헌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방송 안에서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우리 중요한 게 나오는데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의 신장에 이바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정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며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양성평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심의 규정에는 성평등이 아니고 양성평등으로 되어 있어요. 성차별적인 표현도 이 30조 양성평등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양성평등 안에서의 성차별적인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성평등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분명히 나왔지만 신앙의 자유도 존중해야 돼서 특정 종교 종파를 비방하거나 종교의식을 조롱 모독해서는 안 된다. 근데 엄청나게 우리 교회에게 조롱했죠. 이거 위반되는 거거든요. 이거 만약에 신실이 만약에 있었다면 신앙의 자유도 존중해야 되고 비방하고 종교의식 모독하는 거 이거 이 문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 방송 심의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감시해야 돼요. 사실 저는 제일 걱정인 게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방송심의 규정은 사실 솔직히 강제사항입니다. 이거를 위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위반하면 안 되는 거. 아까 언론 보도 준칙이나 제작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보면 권고사항이에요. 이런 걸 지켰으면 좋겠다. 우리끼리 이렇게 잘하자라는 거고 MOU를 이걸 보도 준칙하고 기자협회가 MOU를 맺은 거거든요. 그게 업장 법적인 효력을 가지진 않아요. 하지만 심의 규정은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심의 규정을 위반하면 보도가 나오는데 그걸 시청자 고발해도 되나요? 아 당연하죠. 그걸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고발은 어디까지?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 그렇죠. 그 예전에 저희 그 우파 그러니까 보수 정권 시절에는 이수원 심의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그런 거 가지고 고발 나왔어요. 방송심의위원회 많이 고발해왔거든요. 네네.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방송심의위원회에서도 아예 역할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단체의 역할로, 단체, 그 다음에 신, 그 다음에 KBS, 시청자 점검실, 그런 데도 전화하고, 그거는 그, 올라갑니다. 예. KBS에 올라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올라가고, 심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들을 다 뽑아서, 하고, 우리가 힘을 가져서 단체가 됐을 때, 단체의 이름으로 하면 또 좋죠. 그리고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모니터 활동을 전문화해서 모니터 요원으로 우리가 급파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을. 왜냐하면 우리 젊은이들 많잖아요. 젊은이들 모니터 활동 교육시켜서 그 시민실에 보면 돈 주고 모니터 활동을 하는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채용해서 그 모니터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 모니터를 사장한테 보고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모니터도 우리가 양성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 팩트죠, 팩트. 사실에 입각한 기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 일어났던 일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뉴스가 아닙니다. 예, 뉴스가 아니라서 특히 왜곡이나 누락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요즘은 외국 누락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만약에 그거라면 그건 뉴스가 아니에요. 사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실 재구성인데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6화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원칙에 따라서 정말 사실에 가깝고 그 검증을 통해서 이 사실이 잘 모여있고 는 그 완전체가 될 수 있도록 기사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객관성을 해치는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뭐냐면 내가 어떤 정파성을 가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섹션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정치적인 생각, 그러니까 뭐 좌파적인 생각 아니면 그런 거를 떠나서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이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누구 당파 특히 당파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 특정 정파에 들어가 있는 것이 객관성을 해치는 요인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물론 의견 저널리즘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말고 사실은 관점 저널리즘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래서 그 신문에 논평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논설이라는 걸 쓰고 그러나 그 논설이 그 어떠한 정파성을 띠게 된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그 기자는 파이어예요. 다른 데로 배치시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당에서 낙태 찬성 운동을 하는데 거기 참석을 했다 해서 그런 정도의 기사를 쓰고 그걸 참석을 했다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파성. 그러니까 어떠한 그 당파의 운동에 참여했다거나 이런 거를 아주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돼서 특정 정파에만 하지 않으면 되고 우리가 뭐 보수지에 입각해서 내가 의견을 내고 그 다음에 그 입각해서 뉴스를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 이념이 아니라 정파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굉장히 강하게 저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또 하나는 여기 이쪽 위는 기자들이나 보도에 관한 거지만 프로그램은 뭐냐면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각하는 게 창조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근데
프로듀서는 뭘까? 내가 메이커, 뭐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자들더라고요. 예, 발견하는 자.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 자체에 있는 것 중에서 보지 못한 것을 딱 내가 깨달았을 때 그것을 담았을 때 가장 시청률이 높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었어요. 내가 뭘 만들어야지 그리고 내가 없었던 걸 만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래서 해서 보면 시청자의 삶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이게 널려 있는 시청자들의 이야기들을 그분의 삶을 깊이 들어가서 그분의 삶의 어떤 가치를 발견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우리 고급 언론인에 있는 그 회원 중에 그 뭐죠? 그 이렇게 달인 생활의 달인 PD가 계세요. 그 생활의 달인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찾아가서 그분들의 노동의 가치라든가 일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인기가 있어요. 제가 프로그램을 할 때 아침마다 있잖아요. 그거를 가정저널이라는 그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전하는 만들어서 전하는 가정저널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다가 제가 아침마당으로 전환시킨 거는 삶을 찾아서 거기서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서로 소통을 하자라고 했더니 그게 엄청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 아침마당이라는 게 제가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때는 시청자들과 나와가 가족 같은 관계 또 언론인이 또 프로그램은 가족 같은 관계로 가니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아침마당을 할 때 시어머니의 며느리 살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근데 그 예전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며느리 살이를 많이 하는데 이제 전화 연결을 해요. 시청자들한테.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정말 좋은 언론인들이 양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야 끝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우리가 이제 조금이라도 방송 환경을 바꾸고 대한 언론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KBS에 있으면서 너무 힘든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뭘 모르고 지내다가 알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 이 정파성으로 KBS가 망가지는 현장 그리고 거짓 왜곡 보도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느 아나운서가 보도 방송 원고를 줘요. 그거는 그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법무부 차관의 그 택시 폭력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그 부동산 투기 사건 이거에 대한 게 있었어요. 그대로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보 후보한 사건이 난 게 이 아나운서가 민노총 골수 조합원인데 불리한 거를 싹 빼고 읽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적했다라를 힐난했다 이런 그 이상한 단어로 바꿔서 냈어요. 그렇게 해도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아무 말 못해요. 다 언론 노조 조합원들이 지켜준 사장이기 때문에 그 양순동 사장이 어떻게 사장이 되냐면 그 5개월 파업을 하면서 자기네들 끝내면서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마무리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사장으로 누구를 할 것인가를 추천합니다. 거기서 양순동 사장이 추대가 돼요. 파업을 끝내는 마당에. 그래서 거기서 추대돼서 사장이 된 거예요. 흔히 그들이 무섭죠. 지금은 예전에는 선배가 무서웠는데 지금 밑에 애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조선일보에 크게 났거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아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를 알고 우리가 민노총 언론노조를 대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감시활동 해야 됩니다. 젊은 애들 우리가 매번 했던 사람 우리 그때 보니까 우리 주목사님
모니터 활동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 방송 나가는지도 몰랐거든요. 그 무슨 기자지? 민영이가 그 동성애 네네 테레스 기자 동성애 미용하는 그거를 하시면서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개인들이 하는 것보다 어떤 단체로 해서 모니터 단을 결성해서 수시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고 이게 문제가 있고 이건 언론이 아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이영풍 기자가 얘기했듯이 그 기자의 이름을 꼭 집어서 빛으로 내보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에 나오면 그 두려워한다고. 그래서 기자를 꼭 집어서 뭐 이런 문제 해서 계속 모니터 활동하고 그 모니터 활동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한다면 전문적인 어떤 시각과 같이 결합돼서 모니터 활동을 하고 한다면 우리가 그 속에서 대학 언론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니터 활동이 좀 더 영향력 있지 않을까 파워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짧으나마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우리 보금 언론위원회와 진경연 언론위원회가 같이 힘을 합해서 이렇게 기울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뒤집힌 언론 그리고 인간의 존엄마저 무너뜨리고 기본적인 가족의 가치까지 가족까지 해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 싸우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것으로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두격줄보다 세격줄이 낫지 않습니까? 더 세격적으로 뭉치고 해서 우리가 언론도 견제해내고 건강 언론 만들 뿐만 아니라 차세대 진짜 언론인을 키워내는 데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연결하는 그런 걸 했는데 누가 주문 게 왔다 그래서 내가 디렉팅 룸에 앉아있다가 그럼 연결하라고 연결을 해서 연휴를 사려면서 힘든 얘기를 막 하는데 그게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예요. 그래서 이 누구지? 우리 엄마, 저는 친정부모니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는 제가 프로그램 디렉팅 하는 건 모르지만 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그 프로그램 보고 아, 나 내일인데 나도 한번 해야죠. 전화했는데 딱딱 연결돼서 하신 거죠. 근데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몰라요. 모르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울컥하면서 아, 그렇구나. 시청자라는 것은 우리 가족이구나. 내 가족이 이거 보는 건데 정말 잘 만들어야 되겠다. 정말 진실만을 전하고 정말 가족들한테 밥상 차리는 마음으로 내가 밥으로 이렇게 가져갈 때 독약을 넣어서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나쁘거나 너무 몸이 안 좋은 거는 안 주듯이 정말 잘 벌고 내 가족이 이 음식을 먹는다. 내 가족이 본다. 이런 생각으로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그 사건 이후였어요. 그래서 진짜 시청자가 주인이고 내 가족 같은 존재이고 시청자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막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시청자가 주인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한 프로그램들은 시청자의 입장에서 시청자의 아픔을 보듬어 안고 그 다음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아까 사실 보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또 가치는 뭐냐면 진실 추구 노력이라는 거예요. 사실 진리는 하나예요. 사실 진실이라는 게 뭐냐면 진실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행복도 우리 이 정권에서는 내가 행복을 주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감히 사람이 행복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치는 행복 추구권을 주는 거겠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그치?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실이 다 조합됐다 하더라도 진실을 추구하는 것도 다르거든요. 그 안에서 진실을 찾아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내가 의견을 내는 그런 거를 하려면 진실에
사실을 추구하는 노력이 정말 중요해요. 사실이 모여있더라도 사실 내가 모르는 사실이 거기에 대입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진실을 추구할 노력이 최고의 가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진실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엄청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죠. 그냥 무조건 막 방송을 하니까. 그래서 진실 확보를 하는데 가장 큰 덕목은 뭐냐 했을 때 겸손인 것 같아요. 겸손. 왜냐하면 검증을 할 때 제일 저는 어떻게 하죠?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이거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전화로. 그럼 또 틀리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사람, 많은 사람들 만나고, 많은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는 거죠.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하고, 그거를 다 조합해서 확신할 수 있을 때 방송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실 추구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진실 추구할 때 검증의 규율의 제일 덕목은 겸손이다. 그래서 책에 보면 겸손을 제일 덕목으로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덕목이 아닌가, 겸손하게 열어놓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진실 추구를 방해하고 있는 그 요인은 아까 또 얘기했지만 특정 정파, 당파성을 갖고 정치적 색깔을 띄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진실, 특히 언론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요즘 보면은 전해야 할 것, 꼭 전할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전하고 싶은, 내가 메신저가 아니라 내가 그 메시지가 되고 싶은 그런 언론이 많은 게 그런 바로 그겁니다. 겸손하지 않고 그냥 정파성을 띄면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거짓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자기네들은 진실을 추구했다고 하지만 그건 다 만들어낸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번이라도 더 검증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계속 한 거죠. 정파성이 개입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100이면 100. 왜 저 사람들이 저럴까라고 생각해보면 딱 하나예요. 특정 정파성의 개입.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권력의 감시견, 원치독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권력이 굉장히 강하게 횡포를 부릴 때 언론밖에 원치독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언론이 원치독을 해야 되는데 충견이 해버리는 거지, 정파성이 되면요. 내가 거기 홍보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방송이.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왜 KBS가 공부도 많이 하고, 저널리즘 공부도 많이 하고, 거기 기독교인들도 있고 다 있지 않느냐. 거기 기독교인도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왜 이럴까라고 했을 때, 이거, 아까 제가 정파성 얘기했잖아요.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아주 강합니다. 지금 방송에. 언론노조 정치 세력화가 되는데, 이 1995년에 민주노총이 출발하면서 초대위원장이 권영길 위원장인데, 이분이 서울신문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언론에 대해서 잘 알고, 언론을 장악해야 정권을 잡을 수 있고 자기가 정치 세력화할 수 있다는 걸 본인이 알죠. 이분 국회의원까지 했었죠. 네. 그래서 그 금속노조하고 언론노조, 정교조가 특히 정치 사명에 강해요. 그래서 사실 민노총뿐만 아니라 한노총 조합원 숫자 다 합해도 노동인구의 8%밖에 안 되는 적은 숫자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힘을 내고 정치를 하고 그다음에 권력을 잡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을까? 그거는 바로 민주노총 언론노조죠.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기치로 출발한 민주노총 언론노조. 그 성재호 위원장이라고 저기 문재인 정권이 출발할 당시에 위원장이 딱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보도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정의 보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이름으로 왜곡 보도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의가 더 중요하니까 사실과 진실의 추구보다도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내 칼을 받아라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했어요. 그리고 보면 왜냐면 이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그 언론 문제가 뭐냐면 그 민노총 기본 과제 강령 규약 중에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실현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치 세력화를 실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론 노조 강령에 또 나옵니다. 우리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기치로 비민주적 법 사회제도의 개혁과 인간존엄을 보장하고 자유 평등 실현을 하기 위해 신청하게 나선다. 이런 게 나와 있고 언론 노조의 정치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치 위원회에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 및 진보 정당 활동 관련 교육 선정. 진보 정당이 뭡니까? 좌파 정당이죠. 네, 진보 정당과 교육 선정 활동을 같이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왜요? 민노총을 움직이는 언론 노조의 영향력. 보시다시피 공중파 방송이 다 언론 노조예요. 공부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합원이 1000명이 넘는 경우에는 본부 조직이 됩니다. 본부 조직. 그러니까 KBS 본부, MBC 본부, SBS 본부 이렇게 되는데 특히 방송의 핵심 요원인 기자, PD 대부분이 언론 노조 소속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 얘네들이 2012년대도 그랬고 2017년대도 그랬고요. 중요한 대선이 있으면 파업을 엄청나게 길게 합니다. 파업을 2017년도에는 5개월을 했어요. 5개월을 해서 이 정치 파업으로 이끌고 가서 결국은 KBS 사장을 내려버리죠. 파업을 해서 그 2012년도에 내려버리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또 2016년 대선을 앞두고는 문재인 후보가 언론 노조와 정책 협약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게 언론 노조가 정치 성명을 뗄 수밖에 없고 다음에는 지금 KBS 상황을 보십시오. 상황이 보면 조합원이 언론 노조가 2,500명, 그냥 KBS 노동조합 조합원이 1,200명, 공영 노조 조합원이 공공명이라고 했는데 한 60명 정도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언론 노조가 대표 노조가 돼서 사장을 비롯한 KBS 간부, 그 다음에 전체 뭐 부장, 국장, 뭐 본부장, 사장 모두가 다 언론 노조 간부 조합원 출신이고요. 그래서 지금 노와 사가 동체입니다. 예전에는 사측이 막 이렇게 이상한 짓 하면은 노조가 조금 견제도 하고 그랬는데 노동조합하고 사측하고 똑같아요. 서로서로. 사측에서 조금 있다가 또 부장으로 가고 부장에서 나 힘들어 그러면 노동조합 위원장이나 뭐 거기 국장으로 와서 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선 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진실과 미래위원회를 만들어서 전 정권 간부들을 징계했습니다. 그 징계가 요인이 뭐냐면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전 정권에서 4대강 그 보도를 하는데 4대강 보도가 너무 긍정적으로 했다.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를 했다라는 것으로 간부들을 징계한 거예요. 진실과 미래위원회를 만들어서 후배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것도 뭐냐면 걔네들이 데리고 온 게 이거예요. 성평등센터. 성평등센터가 뭐냐면 이 성평등센터라는 조직을 해서 양성평 마치 다른 애들이 여기 KBS에 여성이 많아서 여성들도 뭐 좀 지위도 올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했지만 그 안에는 성평등이 들어있어요. 성소수자를 어떻게 방송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하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공영노조에서 제가 부위원장이 있으면서 엄청 반대를 했었지만 성평등센터를 만들었죠. 그래서 약간 성평등이라는 걸 빼라 그러면 차라리 양성평등센터로 해라. 그 절대 먹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평등센터를 했고 그거를 사실 이사회나 KBS 이사회도 성평등이 양성평등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평등센터가
이렇게 결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게 이제 TBS 제자 가이드라인이죠, 이번에. 제자 가이드라인을 보면 성소수자에 대한 게 딱 나오죠. 제자단 성소수자가 동등한 인격적인 사실을 명심해야 되며, 방송은 그들의 전문성과 인격을 두어야 되고, 특정 질환이나 사회 병리 형사가 열개시키지 말아야 되며, 그러니까 에이즈와도 연결시키지 말라. 이런 게 지금 저기 가이드라인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저 차별한다는 이유로 이상한 표현이라든가 혐오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 뭐 이렇게 이게 지금 인권보도조치하고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제작 가이드라인에서 아예 동성가족을 부정적으로 그려서는 안 된다. 이게 나왔어요. TBS 제작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굉장히 이거 제작 가이드라인 이거 운동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이게 그냥 오물적 이렇게 제작 가이드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심의실에 제가 있을 때 저같이 뭐 좀 의식 있는 심신실이 있으면 이제 저는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동성 결혼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다음 뭐 나브라틸로바 가 동성 문제자인데 동성 결혼을 하는데 서로 끼어안고 막 이런 포옹하고 막 이런 장면도 나오고 그 동성이 동성 결혼을 하면서 아이를 또 입양해서 걔네들하고 같이 사는 모습 막 이런 거를 막 예쁘게 너무너무 미화하게 그려서 그것을 잘라내라 그랬어요. 저는 나브라틸로바의 테니스 인생 이거 가지고도 충분하니 이거는 안 해도 된다. 이건 하지 말. 이런 저런 것에 위배된다. 아직 우리나라 헌법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을 가족으로 한다.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딱 그 제작진이 항의한 게 뭔지 아세요? 제작 가이드라인이에요. 네, 제작 가이드라인은 그다음에 언론 보도 조치 거기에서 그들이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가족 형태가 돼 있기 때문에 항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물론 빼고 잠시 뒤로 미뤘지만 그 방송은 아마 제가 퇴직을 하고 나갔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제작 가이드라인이 만약에 네. 최근이죠? 얼마 전 1년 전? 제작 가이드라인이 1년 최근이죠? 네, 최근이죠. 1년 없었죠. 요번에 나왔어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예전에는 성소수자나 동성 가족이 들어간 거는 이번에 들어간 거예요. 예예. 그래서 그 기자들이나 이런 제작 가이드라인을 또 핑계 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제작 가이드라인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데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강제 조항은 아니거든요. 불이익은 안 줘요. 제작 가이드라인을 안 지켰다 해서 불이익은 안 주지만 심의 규정은 심의위원이 그것을 제가 이제 지적을 하잖아요. 지적을 해서 그 PD가 이런 지적사항이 있고 몇조 메타를 지적했습니다 하고 올리면 그걸 올리면 그 인사 고가에 들어가죠. 인사 기록에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안 받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어떤 지적을 받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적반성을 갖고 있고 거짓을 왜곡하려고 정치 세력화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거 무시하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피해자를 모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과연 누가 이 언론을 전개할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되고 저게 이제 제작 가이드라인까지 이렇게 나왔으니 엄청난 동성애 관련 보도나 이런 것들 엄청나게 희한하게 할 건데 그건 누가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 방송전 마지막 검증심이라는 데가 또 안전한 곳인가. 아시다시피 이제 심의실도 이제 나오면서 거기 언론노조의 출신들이 또 많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심의실도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 되고 있어요. 그 심의 규정조차도 보지 않고 분명히 잘못됐고 심의 규정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사실은 심의실에서 불방 처리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회의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죠. 지금은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론노조 2,500명이고
간부들 다 언론 노조입니다. 언론 노조에 반하는 그런 거를 감히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견제받지 않고 이제 정치 세력화한 언론이 엄청나게 폭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창병의 이제 미친 언론 혹시 보셨나요? 책을? 그 책을 보면요. 성창병 위원장이, 고용노조 위원장이 쓴 거기에서는 왜곡하는 언론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나 저는 감시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시활동. 예. 우리가 그렇게 그냥 놔둠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날개를 달았어요. 날개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까지 얘기한 저널리즘에 입각해서도 그렇고 모든 정론에 입각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방송하면 안 되지만 누구 하나 이건 이래서 이런 시비 규정의 위반이고 저널리즘에서는 이런 게 안 되는 건데 너네 그걸 하고 있고 이거 사실 왜곡이고 검증을 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누구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화만 내는 거죠. 안 보면 그만이지 뭐. 그러면 얘네들 어플이 그럼 안 보면 그만이고 우리는 볼 사람 많고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다 선동을 당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폭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언동 선동 언론 감시 활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 그 아까 얘기 말씀드렸던 대로 방송의 주인으로서 시청자 운동으로서 감시 활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모니터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우리 언론 보급 언론인회가 나 여기 같이 하면은 모니터단을 저는 결성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래야지 대안 언론을 제시할 수 있지. 저희가 모니터도 하지 않아서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대안 언론 활동을 하겠어요. 뭐가 문제고 이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잘못된 거고 이거는 끝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 역사관, 세계관, 올바른 역사관, 가치관, 세계관은 뭡니까? 기독교 역사관, 가치관은 세계관이죠. 예, 그런 가치관을 가진 시청자와 언론 양성이 시급합니다. 진실은 거짓을 반드시 이긴다라는 그런 진실 추구 가치관 정립이 필요하고 꾸준한 운동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꾸준한 운동은 아까 얘기했듯이 모니터 활동부터 시작하면 돼요. 저는 PD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늘 가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 모니터를 해라. 모니터를 해서 만약에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고 그 프로그램에 아주 자잘한 것까지 다 기록을 해서 내가 다시 한다면 이렇게 재미없게는 안 해. 이렇게 할 거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봐라. 그래야지 대안이 생긴다. 그리고 그래야지 구성력도 생긴다. 그 다음에 모니터를 잘해. 그리고 어떤 시험이든 들어가는 시험에는 입사시험에는 모니터가 꼭 나와요. 모니터를 잘하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잘합니다. 네, 그래서 그 해야 되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자파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 아닌가요? 민언연 아시죠? 굉장히 활동 많이 하는데 1984년에 시작했어요. 네, 시작했는데 이 여기가 말지도 참관하고 한겨레 참관도 주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국회의원도 나오고 여기 출신들이 KBS에 엄청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정현주 사장이 있을 때에는 말지의 기자들을 경력 채용하기도 했어요. 예. 그만큼 민영, 민결론, 연합.